일단 뭐 수입은 망원입니다. 마이너스예요. 갑자기 울고 못 자고 나올 때도 많아요. 비유하자면 눈물 젖은 빵. 그럼 나는 삼성 우쿠스빵. 디자인 외에는 다른 직업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. 제 이름을 걸고 뭐 만들어낼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솔직히 성취감은 엄청 큰 직업인 것 같거든요. 근데 저는 지금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고 싶어요. 그럼 내가 꼬신 거 넘어왔냐고. 그러니까 그때를 좀 후회하고 있다고 지금. 유학 갔다 왔냐? 옷 만들어 입으세요. 집 잘 사냐고. 인터뷰를 촬영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입어봤는데 제 게 아니에요. 빌렸어요 오늘. 친구들이 자꾸 옷 달라고 그래요. 커져. 되게 뭔가 화려할 것 같고 스펙터클할 것 같은데 공장 왔다 갔다 그런 삶이기에 사실 재능은 있어 보이진 않고 제가 이거 딱 신으면은 집에 또 웬만한 것을 유행을 해요 막. 나름 제주도 페피 페피였고 패션 대전 1등 했을 때 그래도 한국에서 1등 했으니까 그냥 엉뚱함이 뭐 무기지 않을까. 웨어러블한 디자인 노멀하고 심플해서 일반적인 건 안 하죠. 그 키링이 이름이 콘돔 케이스. 아 근데 전 진짜 굽굽 말렸거든. 좀 얼마나 쿨해 보이냐 콘돔 케이스. 신대세 같지 않냐. 이거 19금? 19금? 다음 컨셉을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옷만 계속 보고 너무 투머치 예민? 사람 구경 그냥 사람도 옷 보는 거. 그 이 사람 스캔하는 거? 이런 거죠. 이렇게 딱 보고 어 저 제 눈이 보이나요? 이쁜 거 되게 좋아요. 쇼핑할 때 비싼 거 사야 돼요. 영감받은 컨셉은? 줄리아 로버츠 나온 옛날 영화들을 그냥 일부러 찾아와요. 먹고 나서 아니면 뭐 먹고 난 쓰레기? 이번에 입은 이런 티셔츠 같은 것도 만들었던 곰돌이 샌드위치인데 그걸 그냥 한 입 먹고 이제 찍었던 이미지였는데 부인모 같은데 두 입이네요. 여행 쪽에서 많이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. 그 나라 사람들의 자연스러움 늘 시각적으로 봤던 것들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써서 거기에 등장하는 소년 소녀들을 그달의 옷으로 만드는 거죠. 길을 가다가 우리 옷 입은 사람을 마주쳤을 때입니다. 그때 가장 뿌듯했죠. 뭐 연예인들이나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구매를 되게 많이 해주시고 손흥민, 이승우 선수, 은호윤호, 워너원. 제가 첫 쇼 했을 때 와이프가 좋아했었던 거 카메라맨. 갑자기? 원래는 하고 싶었는데 저는 국밥집 순댓국이 너무 맛있더라고요. 백수? 거지가 됐을 것 같아. 제가 어디 길에 누워있지 않을까. 진짜 힘 닿는 데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죠. 끝은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돈을 많이 벌 때까지 진짜 막 미쳐가지고 막 정신 나가겠다. 돈 너무 많아서 이거. 45살 그때는 연애도 하고 그래야죠. 옷을 입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냐 옷을 뭔가 진짜 만들고 연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냐 본인이 정말 고민을 해보고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약간 서로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재영아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정말 고생하자. 열마디 하면 안 될까요?